4층 서늘에 쳇, 아직도 4층인가? 빨리 가자고 좀. 이런 데는 보통 우리 그 RPG 게임들 하면 이런 데서 HP, MP 다 채워주지 않나요? 성스러운 물에서. 뭔데? 뭐가 있냐고? 뭘까? 너도 모르는 거냐? 그럼 나도 모른다고. 쥐뿔도 모르는 거 쳐다보면 출구가 나오냐? 그냥 신경 끄고 가자고. 뭘까? 오, 묘지입니다, 묘지. 일본 공식 만화가 나왔어요, 이 게임이. 어쩐지 흙냄새가 나더라. 땅이라도 파볼래? 맘대로. 재미없는 녀석이구만. 그냥 무덤구멍이구만. 그렇게 들어가고 싶냐? 안될것 같아. 이 구멍 안에 뭔가 있어. 무덤 안에서 무언가 빛나는 게 보인다. 손을 뻗는다. 뭐 하는 거냐? 그딴 거 뒤적거려서 뭐가 나오겠냐? 잡을 수 없어. 뭐? 비켜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안에 시신이. 다리가 빠졌어.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안에 시신이 있대요. 성불하지 못한 자의 묘지. 신도 천사도 원하지 않은 가여운 자들. 땅에 묻힌 채 정화되길 기다린다. 성격이 완전히 지금 급격히 변했죠. 레이첼도 그렇고, 잭도 그렇고. 잭은 점점 목소리도 달라지죠. 문은 잠겨 있다. 열쇠 들고 뭐 하는 거냐, 넌? 문은 잠겨 있다. 뭐야, 안 돼? 여기 열쇠가 아닌가 보지? 여기 열쇠인가? 아닌 듯? 여기 열쇠인가? 됐다. 좀 추운 것 같은데? 물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양냄새. 있던 곳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다고 빨리 빠져나갈 방법이나 생각해. 몸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여러분들, 몸을 씻으십시오. 네? 신이 바라는 것은 정결한 영혼, 그리고 정결한 신체일 테니. 몸을 씻어라. 벽서인지 보세요. 신이 바라는 것은 정결하다는 영화. 똑같은 얘기구나. 비엔님은 재단에 잠들고. 고맙습니다. 아니, 비에는 관이다. 냉기가 서늘하다. 여기 뭐 반짝이네요. 문이 열려 있다. 작은 종이가 들어 있다. 왓슨 베켓, 36살. 사망 장소 3층 사인 총상에 의한 출혈과다. 4층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다. 어디서 잃어버린 듯하다. 몸이 신랑하게 손상되어 있으니 취급지. 한쪽 팔은 수조 안에 씻다가 손실. 지하 3층. 글쎄, 나는 죽이고 싶다. 아픈 녀석은 죽여도 돼라고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뿐이고, 다른 층에 있는 녀석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른다고. 그래. 그보다 아까부터 무덤 때문에 손에서 질척거리고 냄새나. 그래서 몸을 씻어라 하겠죠?
왓슨을 왓썹이라고 들었습니다. 벽이 너덜너덜해. 눅눅하지, 허름하지. 워낙 제대로 된 곳이 없냐. 틈을 엿보니 벽 건너편 너머에도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손을 씻을 수 있어. 오케이. 씻고 계단에 올라갔대, 디니. 이걸로 조금은 괜찮아진 건가? 아, 물속에 무언가 빛나는 게 보인다. 열쇠를 손에 넣었다. 띠리딩. 물속에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또 있다. 예, 들어가세요. 잘 자요. 이쪽 열쇠인가? 그렇죠. 또 묘야. 몇 개씩이나? 있던 곳에서 묘를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지? 원한을 가진 자의 성지, 신이 원하는 자, 정결한 자, 천사들의 총애를 받은 자, 특별한 자. 아름다운 영광에 그 몸을 잠들게 하라. 단, 신을 배신한 악마의 영혼은 이곳이 영원한 감옥이 되리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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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이름이 새겨진 묘비. 구멍이 깊게 나 있다. 새로운 묘비. 묘비에는 자그마한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다. 왜 그러냐? 뭔가 적혀 있는 거냐? 이름이야. 묘비니까 당연히 멍청하지. 멍청하지. 멍청아, 뭘 놀라고 자빠져 있냐? 레이첼 가드너. 헐, 내 이름이야. 내 이름이 적혀져 있어. 그러냐? 그럼 이 면은 내 건가? 어? 젠장. 여기 기분 나쁜 놈들만 모여있나? 어이! 야, 묘비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미안하지만 네 놈과 같이 죽을 생각은 없거든. 주변 살피고 출구 찾으라고. 빨리 뛰어! 벽에 조그만 균열이가 있다. 여기 묘한 틈이 있네. 들어간다고 해도 나한테는 모르겠구만. 다른 곳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갔다 올까? 뭐? 그렇게 말하고 너만 도망갈 생각은 아니겠지? 난 도망 안 쳐. 죽을 수 없으니까. 너 아까부터 진짜 기분 나쁜 말만 한다. 뭐 됐다. 어차피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까 갔다 와. 아, 그리고 죽으면 죽었다 라고 답해. 죽으면 말 못해. 아! 시끄러! 그러면 적어도 도움이라도 되고 죽어. 저거 들어가 볼게요. 잭이 참 점점 매력이 매력 포텐 터지네요. 막 점점. 그 밖에도 무슨 도면 같은 것이 있는데 무슨 도면인지는 잘. 묘비 디자인한 설계가 적혀있는 종이. 이렇게. 사비나 망치 꽃갱이 같은 물건들의 주문서. 더러워진 옷, 장갑, 공구, 묘비. 닫혀있다. 열쇠 구멍도 없다. 허허, 뭘까요? 거칠게 손질된 바위. 손전등. 이거 아직 쓸 수 있겠다. 손전등을 손에 넣었습니다. 따다다단 따단. 처음엔 분명 목숨을 위협하고 위협받는 관계였는데 점점 만당 콤비 같네요. 그러니까요. 참 설정 잘 해냈네요. 이거 참. 빨리 해. 난 성질이 급한 놈이거든. 응, 알겠어.
부탁 좀 하자. 짜증 때문에 울컥하고 널 죽여버릴 것 같단 말이야. 빨리 하라고. 잠깐만,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쓰는 거지? 아까 어두운데, 아까 뭐 어둡다고 한 데가 있었는데, 그죠? 아까 뭐 되게 어둡다고 한 데가 있었는데. 여기였나? 여긴가 보다. 건전지 아까우니까 여기서 쓰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진짜. 야,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다 쓰라고. 시체한테 써볼까? 아, 이런 된당. 몸을 씻어라. 여긴 아닌 듯? 어디다 쓰는 거지? 여기도 아닐 텐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 잠겨 있고. 다시 글로 가볼까요? 여기도 당연히 아닐 테고. 다시 들어가 볼까요? 어디가 어두울까? 어디가 어두울까? 건전지가 아깝대요. 나 어디로 가지? 지금 이쯤 되면 이제 막 슬슬 입이 간지럽고 막 손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 계시죠? 아, 저거 알려주고 싶다. 아, 알려주고 싶다 이러면서.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요? 나 뭐야 이거는? 이건 아니지, 아무것도. 배 때문에 잭이 움직이는 게 화장실 가고 싶다는. 그러게요.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네. 댕당. 원래 여기서 봐야 되나? 아, 뭐! 묘비 이름 볼 수 있나요? 아까 안쪽에 묘비 이름이야? 여기요? 아, 위에 거? 이거요? 틈새 안에서요? 지금 배변님 알려주는 거죠? 숙청한다? 저런 식으로 막 알려주려고 그래? 새로운 묘비다. 그냥 새로운 묘비단데? 아, 몰라요. 아니, 이런 식으로 막 날 유인하는 줄 알았어. 아, 스님 거기 아니고요. 거기 아니고요. 아까 그 묘비 거기 혹시 볼 수 있었나요? 자, 이쯤에서 그러니까 베비님도 궁금했었대요. 요괴 박사님 찬스를 쓰겠습니다. 따다다단 따다. 나 손전등 들고 어디로 가요, 요괴 박사님? 내가 알려달라 할 땐 알려줘도 돼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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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주세요, 찬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요괴 박사님 알려주세요. 요괴 박사님 아니어도 아무나 알려주셔도 됩니다. 잠깐만, 눈알 굴러가는 소리 났어.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알려주지 마. 봐봐. 아닌가? 눈 마주친 곳? 거기도 아닐걸요?
여기서 내가 안 썼었나? 아니래요. 아니야, 아니야. 알려주세요. 여기 박사님 주무시나? 여기 박사님 혼나서 안 알려줘요. 여기 박사님 사랑 주무시나? 여기 박사님 애정. 어? 귀담님도 알아? 알면 얘기하라니까. 아무나 알려달라 했잖아. 빨리 알려줘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나도 몰라요. 아, 짜증나. 나 지금 순간 울컥했다. 밑으로 가보세요. 여기요? 문이 잠겨 있는데? 안 되는데요? 어디요? 이런다 꼭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내가 굳이 알려줄 필요 없을 때는 막 많은 분들이 막 알려주려고 그러고 막 혈안이 돼 있는데 정작 항상 내가 진짜 막히면은 아무도 안 알려줘. 항상 그래. 야, 나 어디로 가냐고. 여기 박사님이 주무시나? 스포해도 됨? 스포는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딱 요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만 알려주세요. 밑에 문을 열으라고. 이걸 어떻게 열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아니 나도 열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는 걸 어떻게 열어? 꼬글거리는데?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틈새한 책상을 자세히 보라고요? 어, 잠깐만요. 틈새한 책상? 틈새한 책상. 아, 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왜 이거 자꾸 막 눈알 굴러가는 소리나?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 나는 그 아이를 처음 알았어. 나 왜 이걸 안 봤지? 처음부터 계속 크게 신경 쓰였어. 하지만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어 만날 수 없어 이런 느낌인걸. 그 아이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분명 멋진 아이일게. 틀림없어. 왜냐면 그녀를 보자마자 반해버렸으니까. 아, 큰일이야.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 돼. 내가 만든 그 아이만의 특별한 영원히 잠들 곳을. 뭔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단서가 될 만한 곳들은 별로 없네. 이 안쪽은 갈 수 없을 것 같고 어쩌지? 일단 들어갈까? 어딜 들어가? 다시 나가라고? 이걸 읽었어야만 진행이 되는 거였나? 아, 틈새 통과할 수 발소리라고요, 이게? 아, 저걸 안 봐서 진행이 안 됐던 거구나. 아. 그냥 무조건 꼼꼼히 다 봤어야 돼. 난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그렇군요. 아이, 고맙습니다. 뭐해? 이 묘비 보고 있으면 짜증이 솟구쳐서 부수고 싶어. 무기가 먼저 부서질 것 같은데. 닥쳐, 알고 있다고. 그보다 요 건너편에서 뭐 찾았냐? 오른쪽 안에 있는 방이 이어져 있어. 거기에 문이 있었어. 근데 잠겨져 있어서 가지 못했어. 문엔 열쇠 구멍이 없고 뭔가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냐? 그럼 좀 더 보고 와. 응. 하지만 이쪽도 찾아주면 좋겠어. 뭐? 내가 그딴 거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알았으니까 빨리 가봐. 알았어. 저기. 아, 뭐? 아직도 할 말 있어? 되도록이면 내 면은 부수지 말아줘. 아휴. 문을 열 방법이라. 그러고 보니 아까 이해 안 가는 도면이 있었지.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 아, 진짜 별거 아닌 부분에서 우리 막혔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묘비 디자인이나 설계가 적혀있는 종이다. 하지만 글씨는 아이가 쓴 것 같다. 그 밖에 도면 같은 것이 있는데 무슨 도면인지는 잘... 역시 이거
장치를 풀 힌트인가? 이 사각형의 나열은 그 꼬맹이 문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도 뭐 어쩌라는 거야. 외비밖에 없는 곳에서 뭘 하라고. 근데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말이지. 어쩔 수 없구만. 여비라도 구경하면서 대충 찾아볼까? 아, 그보다 진짜 이묘 짜증나네. 부수고 싶긴 한데 그 녀석 말대로 날이 먼저 나가겠는걸? 덤으로 뭔가 부술 수 있는 거 있으면 주워가지 뭐. 오, 잭! 잭 플레이! 잭 플레이입니다, 잭 플레이. 그러니까 레이첼은 똑똑한데 지금 게임하는 제가 멍청해서 잠깐 헤맸습니다. 저 위에 한번 가볼까? 뽀글이? 뽀글이 한번 볼까? 아무것도 없네요. 자,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는 역시 안 보이고 시체가 떠있고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라는 거지? 잠겨 있고 뭐 소지품 없나? 소지품도 없고 이게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럼 얘는 또 아, 곡괭이. 아, 그래. 부숴버리자고. 부순다. 어, 예르 굿. 단단하구만 제기를. 하이짜 하이짜. 하하하. 꼴졌다. 돌 주제에 힘쓰게 만드네. 별것도 아닌 묘비 주제에 뭐 이렇게 단단한 거야. 아, 그래, 이렇게 된 이상 2층에 있는 묘비를 전부 박살내주자. 예. 오, 오, 아이 신나라. 아, 얘를 허이짜 허이짜 보고 있나? 이거 묘인가?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줘야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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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으하하하, 조금만 더 하면 돼. 이야, 이야래. 굿, 짱, 짱. 추천, 질첫. 이걸로 다 됐나? 음? 나 뭐하고 있었지? 아, 아, 문을 열려고 했었나? 부수기관에서 묘를 제대로 보지 못했네. 뭔가 있었나? 일단 찾아볼까? 보물 시설하고 묘를, 잠깐만, 묘를 다시 봐야 되나? 내가 부순 묘들을? 무참하게 부서져 있다. 잭 웃음소리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풀려요. 어, 그렇지, 여기 빛나네요. 묘비가 무참하게 부서져 있다. 무너진 장애 안에서 스위치 같은 장치가 보인다. 엥? 어디 보자. 이 사각형의 나열은 16개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계산이 쓰여 있어. 이건 묘에 대한 걸까? 응? 아까부터 엄청난 소리가 들려. 뭐 하자는 거지? 이게 묘라고 하고 계산을 맞춰보면 이 위치에 혹시 무언가가 있을지도. 시끄러. 정말 뭘 하고 있는 거야? 어? 안쪽 문이 열렸어. 그 사람이 연 건가?
문이 열려 있다. 그 사람 어떻게 여기 장치를 찾은 거지? 미쳐 날뛰면서 찾았지 뭐. 어두워. 불을 켜야겠어. 그렇죠. 이제야 손전등이. 네. 아이고 깜짝이야. 어이 안 보여 아무것도. 이력서? 이력서래요. 사인펜이 놓여있다. 이력서가 파일링되어있다. 아 왓슨 베켓. 이 이름 아까도 봤어. 이거 전부 여기 온 사람들의 이력서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역시 여기서 죽은 거구나. 팔 아래에서 아직 열지 않은 이력서가 나왔습니다. 이력서 같은 종이가 흩어져 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나에 관련된 것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네. 다른 사람 것도 있어. 아이작 포스터. 출생일 불명. 추정 연령 20 전후. 어릴 적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기록이 있음. 인증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기에 자세한 경위는 불명. 인신매매 가능성이 있음. 열악한 환경이었던 시설은 후에 적발되었지만 그 시점에서 아이작 포스터는 행방불명. 동시에 시설 정원에서 어린이의 유골이 다수 발견됨. 또한 시설 내에서 경영자 부부로 보이는 살해된 시체도 발견됨. 정원의 유골과 시설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망 시기 차이가 큼. 시설 내 시체의 사인이 흉기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부 살해는 아이작 포스터의 범행으로 보임. 아이작 포스터의 소식이 끊김. 하지만 몇 년 후 모모모모에서 일어난 연쇄 엽기 살인 사건의 일부는 그가 관여. 살해 현장은 여러 곳, 범행 당시 의식을 행하는 등의 취향은 없음. 하지만 사람의 감정에 심각하게 반응하는 경향. 신체 능력은 높지만 범행 계획이 결여. 교양과 지능은 그다지 높지 않음. 또한 붕대로 상반신을 덮고 있음. 상반신에 화상 흉터가 존재. 어린 시절 고아원 시설에서 입은 흉터로 보임. 랄랄랄라. 죄송합니다. 추가 B6 소속이었지만 지하 6층이죠. 규칙 위반으로 제물로 변경됨. 사인 공백. 살해자 공백. 그러게요. 아이작이 잭인가 본데? 살고 있던 시설에서 사람을 죽인 거야? 그리고 연쇄살인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구나. 사인도 살해자도 공백. 여기서 죽으면 이 공백이 채워지는 거구나. 지금은 도망치는 쪽이지만 몇 명이나 죽인 걸까? 일단 가지고 돌아가자. 그러고 보니 이 방의 안쪽을 제대로 못 봤네. 우리가 마냥 좋아만 할 수도 없는 캐릭터죠. 저런 화려한 살인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됐든 살인만 거잖아, 그죠? 자, 또 쭉쭉 가봅니다. 안쪽에 보이는 저게 문이려나? 일단 확인해보자. 뭘까? 연푹 피인 곳은 여기에 있으면 수치 같은 소리가 나.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문은 굳게 닫혀있고요. 또 열쇠 구멍이 없어. 바닥엔 장치 비슷한 패인 곳이 있지만 올라가 봐도 열리지 않고. 한 명이 뭔가로 여기를 뭐 막아놔야 되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서 있든가. 그죠? 그래야 되는 상황인 듯한. 화면이 안 움직였다고요? 일단 나가볼게요. 어? 잠깐만. 어? 누구 있어? 저기 말이야. 나는 네 소원을 알고 있어. 나는 널 좋아하니까 분명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긴 내 구역이니까.
2층에. 아니, 뭘 꿈을 대고 있는 거야? 빨리 하라고!